고강도 작업! 구입! 와! 뭐? 뭐야? 야. 야. 자, 오늘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와 본 빠와와 시뮬레이터. 오늘 이거 세 개 다 하는 걸로 하죠. 일단 차량 청소하는 거 두 개니까 가장 쉬워 보이는 오토바이와 사이드카 청소하기 이거부터 해볼게요. 제 남편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24시간 태평원 챌린지를 완주한 첫 번째 사이드카 동승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엔 좀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하지만 5시간이 걸린 강구역은 정말 거칠어서 사이드카가 많이 상했어요. 깨끗하게 세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조그맣네 생각보다. 파워워시를 지금 되게 오랜만에 켰는데 아니 좌석 상태가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좀 됐었나봐. 설정이 초기화돼 있더라고. 어? 보셨어요 방금? 야 이거 엎드리는 게 되는데? 앉기 키가 2단이야. 앉기 엎드리기. 또 새로운 기능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군요. 흥미롭습니다. 파워워시가 재미가 없어서 안 찍은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다른 작업물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여유가 생겨서 찍는 겁니다. 이게 한 시리즈만 계속 찍어놓으면 유튜브에 계속 그것만 올라가야 돼서 좀 힘들죠. 원래 한 시리즈만 찍으면 그 보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덜렁다크처럼. 뭐 덜렁다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은 장기 컨텐츠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시리즈가 됐다. 오로나민씨? 건강하고 산뜻하게 오로나민씨! 오로나민씨가 아니라 레모나구나? 아 미안하다! 아 비타민 제품을 헷갈렸어. 아 죄송합니다. 레모나네 그래. 레모나랑 오로나민씨랑 헷갈리냐. 속상하네. 야 아니 이거 엎드리는 기능이 추가된 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세밀하게 청소를 하라는 거야! 안 보여! 닦이고 있는 거 맞아? 아이 청소할 거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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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추가됐어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연료탱크 흙받기 윈드실드? 이게 뭔 소리야? 아, 할 일이 그냥 연료탱크에 뭐 연료를 채워넣어라 이게 아니라 청소가 안 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어, 더 좋아졌네. 됐죠? 어, 이거 봐. 그럼 흙 빠지는 뭐야? 어, 어, 이게 흙 빠지구나. 연료탱크. 연료탱크 이거 아니야? 이거 엔진 같다고? 연료탱크가 어디요? 야! 연료탱크 어디냐고 니. 안장 앞쪽? 이거? 아, 이렇게가 연료탱크구나. 아, 이제 엄청 세세하게 청소해야 되네. 사이드카를 정말 말끔하게 세차해주셨네요. 예. 역시 비타민C는 레모나! 이제 에스더의 집에 정착해서 정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그 유령집 주인인가봐요. 오늘 아침에는 제니가 팬케이크에 뿌린 시럽방울이 은밀한 자매라는 옛날 공포영화에 나오는 소름끼치는 남자하고 똑 닮은 걸 발견했어요. 에스더 브이로그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오 좋은데. 콘텐츠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차고 뒤편에 있는 방수포 아래에서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 혹시 흥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그런 걸 왜 주워! 뭐야! 여기 손글씨로 워시미 이렇게 써있어. 여기 고양이 발자국도 있다. 귀여워. 디테일한 걸? 제니가 브이로그를 위해서 자동차를 복원하는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니가 옆에 있을지도 모르실 겁니다. 있는지도. 무서워!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물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물 압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뭐 닦아야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봤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지 수압이 겁나 세면 그게 물리 행사예요. 물이 진짜 세면요 그냥 이 철을 잘라요. 이렇게 쓱 하면 그냥 잘립니다. 차가 야 차가 잘리는데 여기 겉에 묻어있는 때가 안 벗겨지겠냐? 이게 쓸모없는 무더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갖고 온 거 아니었어? 쓸만해서? 쓰레기인 줄 알고 나한테 맡긴 거야? 이런 추가 세척액이 입고됐다고? 엥?
아, 이제 자동 충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개수가 남아있네. 하지만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정액을 쓰지 않을 거랍니다. 내가 세정액 쓰니까 돈이 안 모여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돈이 안 모이는 매직. 이제 슬슬 진짜 기구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게 싸구려니까요. 봐봐, 저강도 작업, 심하게 물듬, 달라붙음, 기름짐은 아예 벗겨질 못해 얘가. 중강도 작업은 심하게 물듬도 어느정도 벗겨지는, 달라붙음이랑 기름짐은 못 벗기네. 고강도도 기름짐은 못 벗기는데 이제 나머지 다 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2000달러. 아, 조금만 더 벌면 되는데 이게 참 힘드네. 아, 솔직히 조금은 아니야. 으야. 와, 여긴 반사 하나도 안 되는데 딱 껴진 곳 봐봐. 와우. 자, 명품 중에는 루이비통을 제일 좋아하는데, 루이비통 명품의 시초가 원래 트렁크인 거 아세요? 패션 아이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트렁크 종류로 시작이 됐어요. 팬티요? 아니, 어떻게 시장이 이걸 닦으면서 트렁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옷을 연상할 수가 있지? 슬림한테 배웠다고? 역시 우리 장작들 아주 잘 배웠어. 아우, 예상은 했지만 이 차가 생각보다 정말 청소하기가 힘들군요. 아유, 곰팡이는 뭐 거의 하나도 안 벗겨졌네. 되겠다, 나오렴. 두둥다. 범용 세정제 재고 없음. 7개 있는데? 아, 각 스테이지마다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난 7개 가지고 있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상점에 재고가 7개가 있다는 뜻이었네.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왜 업데 다 물약이. 아이고, 왜 이렇게 불편해졌어. R키 눌러도 구매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도 역시 약품이 좋긴 좋구나. 아, 이 뽕맛에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벌써 거의 다 썼어. 우울해졌어. 아니, 자, 이거 하다보면 발로란트 쌉 가능이라니까, 이거? 에임 훈련돼요, 진짜로. 손에 힘 빡 들어가, 에임 맞추느라. 근데 안 하시잖아요, 발로란트. 그냥 요즘 떠오르는 FPS 게임이 발로란트밖에 기억이 안 나서 발로란트 예시 들었어요. 불만이에요! 수압으로 인한 반동도 느껴지시나요? 아니, 뭐 거의 4D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면. 뭐 청소할 때 냄새는 안 나냐고 물어보지? 으야. 뭘 꼬라봐! 눈빛이 살벌하다, 너! 차! 차! 시원해? 안구 공격! 나왔다, 할 일. 오, 예스, 왜! 두 번째 일도 잘 처리했군요. 아주 깨끗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인지 조사해보니 단 10대만 생산된 1922년형 체스워스 로드스터였어요. 어, 반띵. 새 차 실시간 중계가 인터넷에서 크게 소문이 나서 새로운 드라이빙 미스 페블스 시리즈가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네요. 아, 젠장. 남 좋은 일만 했네, 내가. 새로운 집이 하나 생겼네. 와, 소방서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숲속 시골집 청소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매는 소박하게 제과제빵을 하며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서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수상한데요? 또한 저희는 동네 최고의 마늘빵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꿈같은 숲속집이 지저분한 동굴이 되어서 멋진 새 레시피 발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오셔서 여길 청소하고 저희의 창의력을 되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수상한데, 마약 제조업자 아니요? 오씨, 집이 생각보다 큰데요? 좀 무섭다. 밖으로 못 나가냐? 야, 저기서 인형이 나 숨어보고 있어. 어, 무서워! 저 뭐야? 아, 그 신발 화장실의 악몽이 떠오른다. 아니, 여기 이게, 이 뭐라 그래요, 이거? 비계. 여기 비계가 있네, 여기? 신기하네. 이거 옮길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냥 여기 위에서 이렇게 청소하라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저희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그대로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강조하지 마세요. 아, 누가 봐도 수상해요. 좀 핫다! 아, 올라왔다. 오, 아, 경사가 상당한데 올라가지네. 아니, 뭐야, 담장도 청소해야 돼? 홀레 쉐! 어쩐지 담장이 좀 더러워 보이더라니. 이거 다 하면은 이제 최고급 분사기 살 수 있겠죠? 좀 넓은 걸로 해볼까? 이런 걸로도 잘 닦이나? 어, 이거 좀 재밌는 듯? 야,
이렇게 다섯 바퀴만 돌자고. 야,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다섯 바퀴는 커녕 한 200바퀴 돌아야지 청소 다 될 것 같아. 반짝! 그렇지. 이 노래 틀으면서 하고 싶다. 아휴, 이게 뭐가 재밌어. 난 힘들어 뒤지겠는데. 님들이 재밌게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힘들어 뒤지겠는데! 고통받는 걸 보기 위해서? 아, 재밌다. 완전 힐링된다. 아유, 재밌어라. 으야. 아니, 돌벽 청소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되게 뿌듯하잖아요. 하, 아직도 집이 남아있어요. 이건 또 뭐야? 진흙이랑 때야? 이 뒤에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에? 뭐야, 이게? 야, 우리 의뢰한 사람 진짜 도둑놈인가 봐. 이건 뭐 페인트인 줄 알았더니 풍선껌으로 돼 있네. 이 낙서 딱 청소하고 나서 뒤에 사람 서 있으면 무섭긴 하겠다. 싹 공포 게임. 그럼 비계는 왜 있는 거야? 솔직히 비계 없어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심지어 거리도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어서 비계 들 수가 있다고? 오메 씨. 와, 소리 봐. 아, 힘이 좋으시네요, 주인공이? 야, 이 정도면은 파워시 같은 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범죄자를 잡아, 영웅이 되라고. CF도 찍고 돈 많이 벌겠네. 살짝 설렜. 와, 깜짝이야. 엄청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딱 청소가. 어? 어, 이거 살짝 들리는데? 잠깐만. 오? 오? 어, 이거 밀리는 거였어? 그렇다면 도끼도? 어? 오. 물리엔진이 참 괜찮단 말이지. 수압에 따른 그 힘이 적용이 돼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진짜. 이거 구현 어떻게 했을까? 와! 드디어 담벼락 끝났어! 와, 이거 평생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네? 일단 대충 닦자. 눈에 보이는 것만 슥슥 닦자. 아니, 나 오늘 집에서 열심히 그냥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 비가 내리는 낌새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후다닥 하고 문 닫았어. 뭐 장마철 끝났다더니 다시 이제 좀 비가 내리더라고요. 태풍도 오고 있대? 아주 그냥 뭐 물보라 아니면은 사우나 둘 중 하나네. 적당히가 없어, 날씨가 미쳐가지고. 플레임님 내일이 입출해요 키키키의 가을이래 키키키. 엥? 야, 아직 8월 한복? 중순인데 어떻게 입추야? 입추네? 진짜네? 내일이 입추네? 날씨가 미쳐 돌아가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이제 바꿔야 돼, 저 명칭을. 야, 8월달이 한창 더울 텐데. 옛날에는 8월쯤 되면은 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계절이 뚜렷했잖아. 근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겨울!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맘마매야. 야, 아,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어? 야, 비계가 있잖아. 비계로 하자, 비계. 아. 와, 소리 봐. 아니, 뭐 여기에 기름 발라놨어? 아니, 나 계단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지 혼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이게 보니까 이걸 돌려야 되네. 이게 계단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쪽 방향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마우스 휠이요. 와우! 마마매야! 개 똑똑하잖아? 내가 멍청한 건가? 넌 못 지나간다. 아, 좀! 씨! 돌아서 가야 돼. 와, 나 진짜 돈 안 쓸라 했거든? 이건 아니야. 목재를 꺼낼 때다. 이건 또 다른 거야? 범용으로 돼 있네? 와, 진짜 얄짤없다. 재질이 바뀌면은 약재가 1도 안 통해. 오, 채우는 소리. 뭐지? 이거 봐! 차이 보여? 내가 이렇게 골고루 뿌렸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닦이고 여기만 싹 닦였어. 여기도 하나도 안 닦이고. 이게 석재, 범용, 샹.
이 뚜렷한 경계선 보여요? 아, 자, 좀 꼴 봤네. 어느 정도는 닦이게 해줘야 될거 아냐. 여러분, 진짜 큰일 난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거 마음대로 사지도 못해요. 어떡하지?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그냥 돈이 좀 녹았어도 그때가 좋았어. 이게 내가 봤을 땐 사람들이 계속 세정액으로만 청소를 하니까 돈이 안 모여가지고 집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장비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약간 밸런스 붕괴?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유리 뭔데 하나도 안 닦겠죠? 저 곰팡이라서 그래. 이런 건 강력한 수압으로. 히히 오줌 발사! 뭐야, 이거 풍선껌이야? 아니, 어떻게 굴뚝에 풍선껌을 묻혀놨어? 열정이다, 이것도. 애초에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핑크색 페인트잖아. 뭐지? 뭐야.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혼자 미끄러지냐니까? 아! 일직선으로 닦였어. 오, 겁나 컨트롤 안 해도 알아서 잘 닦아주네요, 이렇게. 그냥 영도로 찔끔찔끔해. 와, 여러분 진짜 오른쪽 위에 액수 보세요. 90달러, 83달러만 벌면은 새거 살 수 있는데. 과연 오늘 내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장비를. 제가 플루지 몇 개를 약간 닮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렵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더 젊고 이뻐 보인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죽고 싶어? 사람은 말이야 겸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의뢰인이고 뭐고 난 상관없어! 싸가지 없으면 다 뒤져야 돼. 아! 살려주세요! 그래서 1순위로 내가 제일 먼저 뒤져야 되지. 아하하하하. I'm no 싸가지야. 엄마 떨어져. 엄마!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보야? 비계를 써, 제발. 배 쪽에만 비계를 쳐넣지 말고 비계를 쓰라고. 아니, 이쪽을 어느 정도 청소했다 하면은 옆에 싹 보면 기분이 싹 나빠져요. 언제 끝나? 아니, 근데 굴뚝을 꽤 많이 치웠 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계속 이렇게 더럽나 했더니 여기가 전부 다 굴뚝 판정이었구나. 제가 자빠지면서 이러고 틀고 내려왔나 보죠? 아, 개웃기네. 전 꿈이 뭐냐면요, 돈을 짱 많이 벌어서 아파트 말고 주택단지 이런 데로 이사가서 정원을 앞마당 이런 거 꾸미는데 청소를 하는 거지. 완전 맨땅에 잔디 같은 거 심고 그러는 거를 다 녹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24시간짜리 영상을 편집자한테 맡기는 거지. 편집자가 죽으려나? 와, 뛰어내려. 진짜 그렇게 해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해주지 않을까? 애초에 나는 청소 전문 스트리머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찍어도 거부감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시청자는 거부감이 없는데 편집자는 거부감 오질 듯. 그런가? 엄청나게 더러운 물건들 구해서 고압 세척기로 파워워시 실사판 찍으시죠?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주택 같은 곳에 수영장 두고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끼 엄청 많이 끼어있는 거. 그런데서 이제 돈 받고 내가 청소도 대신해주고 컨텐츠도 만들고. 야, 일석삼조 아닙니까? 개재밌을 듯. 장작 시참 가능하냐고? 언젠가 하게 되면은 장작들 소집해서 진행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내가 찍고 장작들한테 시키자. 내 소리 치고 쳐! 야! 50달러 남았다! 50달러! 5만원! 어후! 야호! 야호! 왜 이 벽 안 깨끗해져?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렇지! 이건 그냥 유리로 닦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면적도 넓고 해가지고. 나와라 유리 세정넷! 오케이. 야! 3달러! 제발. 진짜 다 했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행복을 안겨주시옵소서. 됐다. 고강도 작업! 구입! 내 전재산! 0.58달러! 오케이, 바꾸노! 이, 프라임 비스타 3전! 와! 외형부터가 달라. 이거 봐. 와! 꾸려! 바꿔. 와! 와! 뭐? 뭐야? 소리가 다른데? 에? 에? 뭐?
뭐야 이거 때가 너무 잘 벗겨져. 에? 이거 곰팡인데요? 에? 어? 에? 범위도 왜 이렇게 넓어? 에? 에? 아, 나 성능 확실하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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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닦여. 와 이거 아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영도 같아요. 와 인내심을 갖길 잘했네. 아 나 시원시원하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구만. 좋아. 아 이게 소리도 달라지는 게 진짜 충격이네.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물줄기를 좀 세게 뿜는다 그런 소리였는데 이걸로 트니까 폭풍 소리가 나요. 야 유리 잘 닦이는 거 봐. 곰팡인데. 가장 넓은 거 보여줄 수 있냐고요? 40도짜리. 아! 에?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닦이진 않네. 야 근데 그래도 되게 잘 닦이는데? 어? 아니 이 범인데도 좀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닦여. 와 진짜 넓게 지워진다. 와 와 와 와 미쳤다 진짜. 아 진짜 행복하다. 야! 아 야 풍선감도 25도인데 그냥 닦여요. 이거 봐! 대박! 아유 오늘 청소 금방 끝나겠구만. 아 이지 이지.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각도에 따라서도 수압의 강도가 달라져요. 이 보고 있는 벽의 면과 나의 물줄기 각도가 이렇게 수직일 때가 제일 잘 닦이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봐요, 저쪽 안 닦였죠. 이쪽은 닦이는데 저기 안 닦였잖아. 보이죠? 아 이게 참 진짜 대단하네. 물리엔진이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됐어. 바뀐 노즐로 장작을 밀면 더 많이 밀릴까요? 그렇겠죠? 어 그러고 보니까 한번 해보자. 야 발사 쪼 안 날아가는 걸로. 어 아닌데? 장작이 그만큼 무거운 건가? 아래쪽에서 쏴보자. 밀리긴 밀려. 저번엔 아예 안 밀렸거든? 이게 마찰이 좀 세서 그런가 봐요. 이거 봐 밀려. 잘 밀려. 빠이! 아 진짜 시원시원하게 닦인다. 아니 이제 우리 뭐 세정제 쓸 필요가 전혀 없겠는데요? 아 이 상태에서 세정제를 쓰면은 더 잘 닦이려나? 아 근데 목재를 다 써가지고 테스트를 못하겠네. 다음에 해보자 세정제는.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제가 고통받는 거에서 느끼잖아요 재미를. 아 근데 이제 노잼 방송이 되겠는걸. 으야. 그러고 보니까 100달러가 모였네요. 이거 장비 살 수 있지 않나? 120달러. 120달러짜리 모으면 사자. 와. 한 번에 몇 개가 닦이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좋아. 엄마. 제가 오늘을 위해서 살아왔군요. 이 밑에 있는 것도 와 그냥 닦여 그냥. 어? 120달러 됐네? 근데 나 이거 솔직히 산다고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회전하는 0도 노즐로 최대 압력을 유지하면서 세척 영역을 증가시킵니다. 아 이거 0도 노즐 전용이네. 이게 0도짜리 범위가 이 정도잖아. 오케이 한번 보자. 도입 장착. 예 홀룰룰룰룰. 에? 아 근데 이거 0도짜리 괜히 샀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0도 안 쓰는데 나? 이걸로 하자 그냥. 그 재미용. 어? 지붕 끝났어. 오케이! 이제 나무 골조만 하면 돼요. 골조. 이게 골조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여깄다. 오케이. 처음에는 테두리만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우와! 뒤쪽 청소 중. 뒤쪽 카메라도 좀 보여주지. 시골집이 근사해 보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의 성품에 진 얼룩까지 제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상한데. 어쨌든 완료. 자, 이렇게 이번 에피소드도 잘 끝이 났네요. 일이 마치면서 170달러를 받았네? 어디 장비 쪽으로 한번 다시 볼까? 살 수 있는 게...
200달러가 필요하네. 오케이, 이건 다음에 하죠. 자, 오늘 파워워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